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메타인지 또는 상위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관찰, 발견, 통제, 판단을 하는 정신 작용으로 인식에 대한 인식, 생각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의 의식에 대한 의식, 그리고 고차원의 생각하는 기술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인지에 대한 글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현대에 와서는 1976년에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에 의해 메타인지라고 정의되었습니다. 이 메타인지를 좀더 쉽게 설명해 보면, 이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메타인지 능력에 대한 실험을 방영했는데, 오항에 있는 금붕어에게 낚시에 미끼를 매달아 던져주면, 금붕어는 그것을 덥석 입에 뭅니다. 금붕어를 살려주고 다시 미끼를 던지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거듭해도 금붕어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미끼를 무는 것입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금붕어에게는 고도화된 전두엽이라는 뇌 자체가 없고 그저 조건 반사만 하는 뇌의 부분만 있기 때문인 것으로 금붕어는 금붕어 앞에 거울을 두어도 거기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금붕어에게는 그러한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거울에 비친 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동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미러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미국 심리학자 고든 갤럽이 고안한 테스트로 동물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미러 테스트를 통과하는 동물들은 지능이 높다고 여겨지며 인지 학습이 가능하다고 간주되며 주로 대뇌와 지수가 높은 동물들의 지능을 연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이 반사된 자신의 형상임을 인식하는 것은 장기 기억과 자아에 대한 판단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비인간 인격체를 평가하는 기준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러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들은 먼저 사람으로, 사람은 거울에 대해 배우지 못한 유아조차도 12개월 때부터 미러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오랑우탄과 침팬지는 어리거나 암컷들은 미러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오히려 장성한 수컷들은 이 미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범고래나 큰 돌고래도 미러 테스트에 통과하였으며 아시아 코끼리나 말도 훈련 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조류 중에서는 까치와 까마귀는 별다른 훈련이 없이도 우수한 성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지만, 비둘기는 훈련을 거쳐야만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개나 고양이는 이 미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러 테스트를 통과한 동물 중에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끼리가 그러한 동물 중 하나인데, 한 실험에서 20년 된 코끼리를 가지고 실험했더니, 처음에 코끼리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자기 자신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거울 앞에서 움직이며 반응을 보던 코끼리는 마침내 그 거울 속의 코끼리가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에 코끼리는 거울에 자기의 이빨도 비추어 보고 코도 흔들면서 자기 자신을 관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코끼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습 능력과 자신을 인지하는 능력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피조물은 단연코 사람입니다. 사람은 불과 한 살만 되어도 거울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인지 아닌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능력, 즉 메타인지 능력이 다른 피조물보다 월등히 뛰어난데 이러한 메타인지를 심리학자들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네 가지의 인지 영역이 있습니다. 먼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만 알고 남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알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입니다. 이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알고 있는 것들만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생각, 자기 중심대로 판단을 하며 살아가지만 마침내 운명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보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우리 인간 자신도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으며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리석지만 온 우주를 만들고 다스리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혜로워지며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영생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얻으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며 모든 동물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정작 살펴보면 우리 인생 자신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 이미 지적을 하면서 미련한 인생, 양과 같은 우리 인생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죽음 저편의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누리고 또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